자, 여러분, 이 사전투표는요, 역대급을 기록을 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에도 일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마감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종료 시간이 6시인데 되지 않았다. 위원님, 이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 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 관리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선거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문제는 철저히 규명돼야 되고 책임까지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법에 투표소는 그 투표장에 하나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확진자나 이제 격리된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직접 표를 넣는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선거 저 실무 요원들이 이제 실어 날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뭐 쓰레기 봉투가 사용됐다는 얘기도 있고 골판지가 사용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데는 비닐 그 봉지를 사용해서 관내 투표가 있던 경우에는 어떤 누구를 찍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실적인 논란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거는 혹시 이거 부정 아니야 하는 그 의혹도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그 임시 그 투표함에 넣었는데 넣으려고 보니까 안에 투표 용지가 이미 들어 있었고 그 투표 용지에 1번 후보가 찍혀 있었다는 지금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부실을 넘어서 부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해야 되고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야에서 이번에 그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네. 이런 상황이 날수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자. 적어도 3시간은 우리가 3시간이요? 확진자나 격리자를 위해서 확보하자 했는데 선관위가 부득불 1시간 반이면 된다고 우겼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미리 못 막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 결론 내긴 쉽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보면서 철저하게 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상황을 보면은 상당한 혼란이 이어졌고 지금도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선거 전에 잘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참정권이 소중하죠. 그래서 그분들 참정권 보호에 그 초점을 두고 또 아울러서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 점까지 망라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방역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었는데요, 차장님. 사실 네. 어제 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밖에서 1시간, 2시간씩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말 네. 그대로 선거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본업인 기관인데, 물론 코로나19라는 이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뭐 대비가 어느 정도 미흡할 수는 있었다라고 감안을 하더라도 네. 공정선거가 의심되는 이런 이그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부실했다, 부족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사전투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9일 사흘 뒤에 치러지는 이 본투표에서는 그럼 네. 과연 제대로 이그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투표함이 관리가 될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슨 실수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번 그 본투표 뭐 남아있는 선거를 철저하게 그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사전투표에서 제기됐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이 사후 검증을 통해서 네. 이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이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선관위 쪽에서는 미흡함이 있었다. 하지만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이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2020년 4월에 우리가 총선을 했을 때 코로나 초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해냈기 때문에 K방역이다, K방역 선거다 이러면서 외신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홍보도 많이 했죠, 정부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K방역 선거 얘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환자 수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간과가
이런 어떤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들어냈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지금 강구했다. 1시간 반, 3시간 늘려달라는데 1시간 반으로 한 거잖아요. 환자들입니다. 3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이게 잘한 관리인가요? 저는 지금 방호복 우리 보잖아요. 본인들 방호복은 아주 철저하게 입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의 어떤 관리를 하면서 네. 이 장면 속에서 뭐 저 쓰레기통이라든가 뭐 비닐봉지 이거를 갖다 내면서 뭐 그런 원칙은 있죠. 예컨대 뭐 한 기표소에 하나의 어떤 이 투표함 네. 그 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했다 그러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어떤 기표한 투표 용지가 네. 바로 비밀스럽게 들어가길 바라거든요. 모든 네. 국민의 표는 다 똑같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여야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 여야가 함께 구성돼 있거든요. 이게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입장문 하나 달랑 냈어요. 이게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사무총장이 나와서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던 것처럼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죠. 이렇게 국민들을 의구심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는 이게 그리고 초박빙 이 선거입니다. 만약에 아까 나와 있는 뭐 이 뭐 기표된 그거 확인된 것들 한 서너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엄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중앙선관위원장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3월 9일 날 제발 철저하게 방지하겠다는 네. 약속해야 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대국민 사과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신 만큼 여야 모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투표에서 역시 확진자였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회용 비닐봉투 같은 투명해 보이는 봉투 안에 이렇게 담는 모습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박스도 나오고요. 바구니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유권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일부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항의를 하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 투표함 대신에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은 행위 어디 있어요? 국민의 투표를 가지고 여기 정당분들하고 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유권자가 함에다 넣는 게 투표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한테도. 저희도 그냥 지침대로 하느라고 버티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함 갖다 드리고 여기서 다시 하시면 좋은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느린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 비닐봉지에다 투표함 대신에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이 임시 봉투에 넣어서 비공개 투표가 될 수 있게 대신 한 명이 받지 말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와서 감독하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제 밤에 야당에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도 했고요. 그 결과를 김웅 의원이 SNS를 통해서 좀 요약 정리를 했는데 하나 저희가 짚어볼 점은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왜 발생했냐라고 했더니 선관위 측에서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렸다라는 표현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SNS에 따르면요. 위원님, 지금 영상도 저희가 같이 봤는데 상황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난동이라뇨. 그 국민하고 국민이고 유권자인데 저런 그 썩어빠진 선관위의 인식 때문에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놀랍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하는 태도 보면 처음에는 뭐가 잘못이냐? 오히려 그 투표하러 나온 마치 확진자 격리 당한 분들이 문제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선관위라는 조직에 대해서 뿌리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선관위라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원장 그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데 그것이 무슨 그 업무에 작용을 그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어떤 성향 같은 건 알 수 있겠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그 대법원에서 주심 판사였습니다. 노정희 대법 지금 선관위원장 전임 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이분은 그 저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무슨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는 또 의심을 받는 분이죠.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거는 상임위원을 한번 따져보시죠. 조혜주 전 상임위원,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했다고 그 저 선거 백서에 기록된 인물이.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시한 선관위의 상임위원을 3년을 맡고 임기가 끝나니까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꼼수로 임기를 연장하려다가 반발이 나오니까 물러났고, 그 자리에 어떤 분을 앉히려다가 그분은 도저히 그 저 중립성이나 공정성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는 내부 반발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금 비워두고 하는 거죠. 선관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2명을 임명을 못하고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이 대통령과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한 명은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야당 몫이 원래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나올 수 있는지, 그동안 야당은 계속해서 제기를 했지만 전혀 인사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네. 저 현수막 등 여러 가지 이슈에서 한 번도 개선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관리는 중립성, 공정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기본적인 선거 관리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선거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선관위는 대대적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는 위원님 개인의 어떤 추측과 견해를 바탕으로 된 입장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김관욱 교수님 얘기도 들어야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런 대법관의 어떤 그런 대법관이 이제 위원장인데 그 위원장의 구성까지도 이제 뭐 이렇게 의심, 의혹을 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엄중함을 선거의 엄중함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관위원장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에 뭐 대법관의 어떤 상황에서 존재했었다는 것,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관성을 부각시키는 것, 이거 선거 이틀 전, 3일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저는 굉장한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부실한 선거 관리가 되면 누구한테 더 이득이 되나요? 여당 후보한테 이득이 되나요? 야당 후보한테 이득이 되나요? 이거를 자초하는 여당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성을 짓는 거는 일종의 이제 매도를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제가 갖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지켜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여기는 저희 의원이니까. 아 그러면 집무실에서 안 되면 나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 일이 네. 오늘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여기 기자들 있을 때 해명하면 오세요. 네. 저희는 상의도나 다니라고 업무를 못 했던 거예요. 나가세요. 우리는 법과 원칙을 지켰으니까 혹시 어긴 게 있으면 법대로 하라라는 정말 오만방자한 답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도대체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절차를 지켜달라고 하는 국민들한테 난동을 부린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국민에게 공직선거법 지키라고 했던 국민한테 난동을 부린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참으로 참혹할 따름입니다. 자, 대선 후보들도요 이런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유세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확진자 투표에 관해서 좀 문제가 생긴 거 다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3월 9일 날 모두 투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 경위를 조사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가지고 계시는 보수층 유권자들의 분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뭐 보수층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어떤 술책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참정권 보장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웅 차장께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지금 싹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국민들이 이 투표를 해도 내 한 표가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또 개표가 객관적으로 잘 돼서 이 당선자가 이 논란 없이 잘 이 발표가 될 수 있을 네. 것인가. 이 제2, 제3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쨌든 이 사전투표에서 불거졌던 문제에 대해서
이 자초 지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네. 본 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야 그 뭐 의원들 또는 소속 정당에 따라서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선관위의 중립성을 지금 따져서는 제가 볼 때는 3월 9일 본투표를 제대로 치러내기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눈에 그 매 눈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투표가 잘 무리 없이 이루어질수록 하고 그리고 투개표까지 마무리된 이후에 사전투표에서 제기됐던 논란 그리고 이 잘잘못 이거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 나오고 있고요. 양당 대표들 어떤 목소리 내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실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나 택배 박스에 국민의 소중한 표를 담을 때 선관위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되고 이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면 그 또한 우려를 낳는 부분입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사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픽으로 목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진자가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표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동 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요 교수님, 본투표까지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6시 이후에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시간을 늘릴 수는 없어요. 이건 네. 법으로 정한 네, 거기 네.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기표소를 늘리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네. 또 법정으로 이제 지정된 건지 이거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책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인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원을 그래서 늘린다. 지금 검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해가지고 환자들인 분들이 두 시간을 넘게 기다리고 또 그러다가 또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모든 역량을 다 투여를 해서라도 이분들의 어떤 투표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는 진짜 준비를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00%라고 네. 보면 지금 36.9% 했고 나머지 60% 이상의 유권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본투표 3월 9일이죠. 그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빛이 바랜 이 논란들의 파장을 짚어봤습니다.